아까 저 윤석열 후보님 제가 질문하다 못한 게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1년 6개월 공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두 번째, 이 현재 있는 것도 그 정도밖에 못 쓰는데 나머지 제대로 쓰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것도 못 쓰는데 만약에 늘리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좋은 직장 있는 사람만 더 많이 쓰고 안 좋은 직장 있는 사람들은 계속 못 쓰는 문제가 생기는데 답을 마저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뭐 강제로 다 쓰게 한다기보다 1년 6개월씩 최대한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은 또 사람에 따라서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부 합산해서 1년 6개월씩 3년간 쓰게 하자는 것이지, 뭐 그것이 이거 그 저 출산율 제고에 이것이 100% 이것만 갖고 된다는 뜻은 아니죠. 네. 후보님. 네. 질문에 좀 답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몇 퍼센트 정도를 지금 쓰고 있느냐? 네. 지금 현재 있는 걸 늘리는 구체적 방법이 뭐냐? 네. 한 번만 더 말씀하시죠.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저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1년짜리를 늘리는 방법이 뭐냐? 누가 네. 더 많이 쓰게 하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네. 25% 쓰고 있고 네. 또 25% 이상의 나머지를 계속 쓰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빠들도 쓸 수 있게 할당제를 한다든지 또 자동 등록을 통해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 강제로 하자는 말씀인가요? 나머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격차도 크고 또 승진도 어렵고 소위 유리천장이라고 하는데 OECD에서 가장 나쁜 지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성평 불평등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고 그 폄훼하면 안 되죠. 그 구조적 성 불평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도 해야 된다. 그런데 후보님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결국 답 안 하고 넘어가셨어요. 여전히 구조적 성평등은 없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전혀 없다고야 할 수 있습니까만은 여성의 어떤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를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범죄를 피해를 당한다거나 또는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해서 그걸 바로잡는데 이것을 집합적인 그 양성의 네, 문제로 알겠습니다. 접근하는 건 좀 네. 맞지 않다고 뭐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네. 취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제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완전히 네. 없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질문을 말고 질문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 성차별, 성불평등 네.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걸 페미니즘이라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런 노력들은 존중돼야 되고 그 현실은 냉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이 계속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 처음에는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꾼다고 하더니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업무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그 폐지해버리면 어쩌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성인지 예산 제도입니다. 그런데 후보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성인지 예산이 30조 원인데 이거 일부만 떼면 북핵 개발,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무기 살 수 있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성인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성인지 예산 중에서 어떤 걸 삭감해가지고 국방비에 쓸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런 예산들 중에 뭐 좀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예산들인데 뭐 원래 일반 예산을 이제 그런 거로 좀 성과 지표를 좀 과장도 하고 확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예산들을 지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다라고 봤고 거기서 조금만 지출 구조 조정을 해도 우리가 북핵으로부터의 대공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다 전혀 지금 포인트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포인트가 왜 안 맞습니까? 자,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아니죠. 그게 일반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제가 질문할 않습니까? 때는 들어주세요. 아니 제가 제대로 얘기를 했는데 오해를 하고 질문을 질문할 때는 들어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규칙을 지키셔야죠. 검사님 출신 아닙니까? 규칙을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삭감할 수 있는지 한 말씀도 안 하셨는 것 같은데 우리 후보님이 제시하신 정책 중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한부모 지원 강화 사업 이런 게 다 성인지 예산이에요. 이게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남녀 성평등을 위해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예산을 모아놓은 겁니다. 분류 방법이 하나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이나 행정에 대해서 모르고 마구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 하나 드립니다.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데 디지털 성착취물 영상 유통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N번방 방지법도 만들어졌고 저희 경기도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도 만들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N번방 방지법 반대하시잖아요. 왜 반대하십니까? 더 철저하게 방지를 하기 위해서 현행 법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기술적으로 더 연구해서 해야 된다. 네. 그게 저희 당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 필요하면 개정하면 되지 왜 반대를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뭐 이미 제가 안철수 후보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